얘는 3번. 3번은 익숙함과 호감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야. 익숙함이 올라가면 호감도도 다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호감도도 올라가더라, 이 얘기거든. 무의식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그거야. 여기서의 어떤 한 학생에게 여러 강의를 듣게 해. 그냥 조용히. 그래서 뭐 A, B, C, D, E 강의를 막 듣게 한단 말이야, 한 학생에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이 여학생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학생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좋아할 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호감도 있게 얘기를 한대. 비록 그 여학생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호감도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 한 문장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most people don't realize it, but one of the strongest predictors of how much you like something or someone is simply familiarity.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뒷문장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그러나 가장 그 강력한 predictors 하면 이제 예언자 또는 예측 변수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 예측 변수들 중에 하나는, 근데 뭐에 대한 예측 변수냐면, how much, 얘는 의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문 형태가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로 나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너가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또는 어떤 일을, 이거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예측 변수들 중에 하나는 simply, 이 뭐더라? familiarity, 즉 익숙함이더라 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겠네. 자, people, 사람들은 just naturally like things that they have seen before. 자, 사람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좋아한다,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유형의 것들, 즉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것들, 뭐 생각들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띵스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봤더니 이 띵스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주격 관계, 아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 것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지. 봤더니 그들이 before, 전에 have seen 하니까 현재 완료, 했다, 해왔다, 한 적이다. 즉 전에 봐왔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더라. 즉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This kind of process is largely unconscious, so you don't have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you've seen something before in order to like it more. 자, 이러한 과정은 주로 unconscious 하대, 즉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더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좋아하게 됐어.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아하게 됐어. 이런 식의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너는 알 필요가 없어, 사실을. 어떤 사실을? 이번에는 동격 대시, 이 팩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네. 즉, 뒷구조는 완전해야 돼, 동격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뒷구조에 목적어가 없지, 그치? 자, 근데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너가 그것을 전에 봤다라는 사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아까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더 좋아하기 위해서 말이야. 자, for instance, in one study, researchers varied the number of times a particular student attended different lecture courses as a visitor.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연구에서 그 조사자들은, 즉 연구자들은 varied, 다양화했어. 뭐를? 횟수를. 근데 이 횟수는 횟수인데 어떤 횟수냐면, 그한 특정 학생이 attended, 참여했다, 즉 출석했다, 어디에 그 여러 그 강의에 뭐로서 그냥 방문자로서 요 횟수를 다양화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네. 그래서 그 횟수를 막 여러 번그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제 만들었다. 말이네. 자,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students in a different classes were shown
a picture of the visitor and were asked how likable the person seemed. 자, 그러면서 학기 말에 그 학생들은 그 다양한 그 수업에서 참여하고 있던 학생들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지, 그치? 그래서 보여짐을 당한 거야. 한 방문자의 사진. 아까 그 방문자, 한 여학생이었는데, 그 방문자의 사진이 이제 보여짐을 당해서 제시가 되었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어. 이게 역시 수동태가 돼야 되고, 뭘 요청을 받았냐면, 얘도 의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문 형태가 나왔네. 당연히 뭐래? 얼마나 호감이 가게 그 사람이 seemed, 보이는지, 얼마나 호감이 가게 보이는지, 이제, 요청을 받았대. 그랬더니. 자, the student rate her as significantly more likable when she had attended their class only five or fewer times, even though none of the students consciously recalled ever having seen her in class. 자, 그 학생들은 말이야, 평가를 했는데, 그녀를, 그 사진에 제시된 그 그녀를, 상당히 more likable 하니까 더 호감이 가는 것으로 평가를 했대. 뭐 했었을 때, 그녀가, 참석했었을 때, 그들의 수업을 꼴랑 다섯 번이나 아니면 fewer times 하니까 그보다 더 적게, 적은 횟수로 참석했었을 때, 또, 비록 그렇게 했을 때도, 상당히 더 호감이 가는 것으로 평가했대. 즉, 이제 익숙함이 올라갈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had attended 했다라는 건 과거 완료, 즉,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일. 즉, 이 사람 학생들이 평가한 건 과거. 그러면 그녀가 그 수업에 참여했었던 건 평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 그치? 과거보다 더 전에.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를 쓰인 거고. 자, even if, although, though, 이거 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접속사지, 그치? 그래서, 아무도 의식적으로 recall 이렇게 기억해내지는 못했어요. 뭐를? 아니, having seen her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수업에서 그렇지만 호감도는 누구 누구야? 호감도는 올라가더라. 내가 누른 게 혹시 이게 누른 게 혹시 안 됐나? 모르겠다. 여기에서 한 가지. recall, 여기에서 그 아예 동명사에다가, 예를 들면, 뭐, remember, 또는 recall 하고 지금 여기 지금 동명사가 나오는데, 이 동명사도 과거의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eating, 먹는 것은, 아니, 먹는 것, 이렇게 해석했지만, 먹었었던 것, 또는 먹어왔던 것, 이렇게 그 과거의 뉘앙스를 풍기려면 이 ing에 having pp를 넣어주면 되거든. 즉, having eaten. 이렇게 하면 먹었었던 것 또는 먹어왔던 것, 이렇게 그 나타낼 수 있어서 여기서도 지금 seeing이 온게 아니라 have plus pp 형태가 와서 having seen 이런 형태가 온 거야. 그래서 동명사의 과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더라. 어떻게? having plus pp 이 형태로. 여기 having seen 온 것도 잘 봐도. 자, 여기까지.